자, 반가워요. 아로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드슬 이벤트를 공개했었죠. 이제 한 주쯤 되어 가는데, 네, 보시다시피, 워낙 큰 이벤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얻은 건지 안 얻은 건지 의심을 하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오늘 그거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고, 자본에 대해, 그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드슬이 일단 좀 밑에 가야 되는데, 네, 여기 있죠. 드래곤 슬레이어. 진짜입니다, 이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오늘 코드화를 시킬게요. 자, 드슬. 진짜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제 계정이고, 이거. 자, 저 계정 맞죠? 드슬크를 제가 전체적으로 785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본이 얼만큼 쌓였나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정수입니다. 드슬을 클리어하는 동안 아르아는 거의 단한 번도 한적 없으며, 그나마 아르아가 일루아 정도? 일루아만 몇번 정도 하고, 단한 번도 평일에는 아르아를 하지 않았어요. 평일에 그냥 증탑 10번 정도? 그것만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돌이 몇개 있냐? 그것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7,705개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의 정수 보면, 제가 드슬클 하면서 땅의 정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수 있죠? 강림이 돌 숫자가 뭐, 7,705개잖아요. 그만큼 제가 드슬크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그 증거죠. 강림 10마리 정도는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이건 시간 문제니까 제가 슬슬 강림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영상들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드슬 캐면서 자본이 얼마나 모였냐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